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세 자녀를 두는 비결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런 때를 갖고 있을 때 자식을 이런 해에 두면은 그런 해에 아기를 낳게 된다면 출세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자녀가 출세한다. 이런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 과연 그것이 맞냐? 또 의심점, 의문점이 많은 사람들 또한 저에게도 그런 확실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전화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있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저하고 통화하신 분들 제가 굉장히 자신있게 설명했다는 것을 아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문헌에서 나오는 책을 그 내용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을 그 아버지와 띠, 아들과 같은 띠 관계를 놓고 보고 또 어머니하고 딸과의 관계에서 사위가 정말 어느 경우에 훌륭한 사위를 두게 되는가, 그 딸이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검증을 하고 이 정도면 알려드려도 괜찮겠다 해서 제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금도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지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이는 태어나야 합니다. 또 아이를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자식이 건강하고 자식이 태어나서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집안이 부흥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오늘 2탄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큼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상식적으로 잘 참고하셔가지고 간단한 거니까 혹시 주변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고해서 좀 알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 사유를 위해서 또 그 아기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좋을 거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검증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자, 예를 들면 아기 아빠가 그 다음에 자식입니다. 자식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딸입니다. 딸. 아기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어쨌든 아들이나 딸을 낳을 것입니다. 그런데 띠가 예를 들면 신자신 띠가 예를 들면 쥐띠다. 쥐띠에 해당이 된다면 아빠가 쥐띠에 해당이 된다면 아들이 쥐띠에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지가 않다. 딸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잘 참고하라. 같은 띠를 갖고 태어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부부를 아기가 태어나서 아들이 태어나서 이게 장남입니다. 장남일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장남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같은 띠를 갖고 태어났을 때 아기 아빠와 같은 띠를 갖고 태어났을 때는 부부를 이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다. 왜? 갈등. 자식 태어나서 갈등할 수 있는 요인이 부부가 갈등하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자식이 태어나고 오히려 아버지가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사업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그로 인해서 또한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올해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이라면 되도록이면 아기 아빠하고 똑같은 때다면 안나 되도록이면 저는 이런 해는 오히려 다음 해도 오히려 아기를 낳도록 저는 권유할 필요도 혹시라도 5대 5지만 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아들이 태어날 경우다면 뭔가 좀 찜찜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좀 피해서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어머니가 뭐가 여기도 예를 들면 아들과 예를 들면 딸이 있겠죠. 딸. 애기 엄마하고 딸이 또 같은 띠에 있을 때 이 또한 똑같이 부부를 분리시킨다. 이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이 태어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하고 딸이 같은 띠인데 첫째 아이가 첫 아이가 딸로 태어났을 때 아, 엄마하고 같은 띠, 아빠하고 같은 아들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피하라. 그런데 이렇게 하는 해는 이왕이면 차라리 예를 들면 아기를 그 다음으로 낳는 게 좋겠죠. 소띠나 소띠가 있겠죠. 내년 소띠. 내년이 신축년입니다. 신축년.
자, 신축년에 아이를 만약에 낳아야 한다. 그러면 어쨌든 확률 자체가 다른 띠는 11개 띠는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 한 개 띠 소띠에 해당이 된다면 아기 엄마가 아니면 아기 아빠가 소띠에 해당이 되면 50%는 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띠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50%니까 이왕이면 그렇다면 이 시기를 버리고 이민년 그 다음 해에 이민년 해든지 아니 그 다음 해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참고해 보시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라면 이렇게 태어나고 아기 아빠하고 같은 예를 들면은 아들 첫째 아이가 이렇게 같은 띠를 갖고 태어났다면 비법은 뭐냐면은 이런 경우는 빨리 해외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를 일찍 오히려 기숙형 학교로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란 말이죠. 오히려 그럴수록 이 아기는 더욱더 자식은 더 오히려 출세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아버지도 훨씬 더 강건해진다. 그런데 함께 공간에서 있을 때만큼은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산다면은 20년간 25년 아들을 품고 대학교까지 만약에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끌고 간다면 이 사이에 아버지와 엄마는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해외 쪽이나 아니면 오히려 독립시켜서 일찍 독립시켜서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길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 준 것이 방법이다 이걸 얘기죠. 두 번째는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장명을 할 때 애기 이름을 지어줄 때 오히려 애기 이름을 지어줄 때 예를 들면 동력동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력동자. 이 동력동자는 누구를 막나고 보편적으로 장남에게는 써주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예를 들면 차남에게 쓰게 된다면 차남이 오히려 장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남이 장남 역할하고 차남이 장남 역할을 하게 되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안 기운 자체가 약간 예를 들면 균형이 깨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장남은 장남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차남은 차남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동력동자를 쓰게 된다면 보편적으로 밑에 아이가 오히려 위에 형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별로 좋지는 않다는 거죠. 장명할 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똑같이 태어날 때 이렇게 글자를 써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가장 최고 좋지 않은 것이 뭐냐. 같은 띠를 갖고 있는 아들에게 다시 또 동력동자를 써줄 때 오히려 이런 것은 좋지 않다. 흔한 말로 오히려 이것은 막둥이가 오히려 더 낫다는 거잖아요. 장남이지만 차라리 막둥아 불러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오히려 여기는 차선의 관계 등 둘째 셋째의 관계 등 그런 뜻과 힘을 갖고 있는 장명을 해줘서 그 소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 그래도 낫다. 조금 낫다. 이름에서는 조금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일찍 분가를 시켜라. 조금만 능력이 된다면 오히려 해외로 보내서 해외에서 오히려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걸 보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왕이면 이걸 좀 피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 때 훨씬 더 그 아기 엄마 아빠는 괜찮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건강하고 화목한 기운을 가지니까 이것만큼은 쉬운 거니까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걸 쉬운 거니까 잠깐만 계산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잘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것을 올리냐면 제가 상담하면서 부부 이혼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자식 문제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왜? 자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자식이 집안에서 오히려 폭탄이 됐을 때 밖에서 아버지들 헤매고 어머니들 또 속상하고 괴로웠습니다. 예전엔 너 닮았는데 너를 서로가 부부가 서로를 닮았다면서 서로 상처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냐? 그 자식이 자식으로 인해서 부부가 이렇게 힘들고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경우를 참으로 많이 겪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하나 해제가 되는 것을 참고해봐라. 해제 되는 것은 뭐냐,
이때 아기 아빠하고 엄마가 장남 장녀 있을 때 장남과 장녀 장남 장녀가 만나서 아기를 낳았을 때 이 문제는 해제가 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걸 얘기해 주죠. 이걸 잘 참고해 보시고 두 번째는 한쪽이 조실부부 했을 때 조실부부 했을 때 이것 또한 해제가 된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해당이 된다면 그냥 내년에도 어쨌든 나도 상관이 없고 그러나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해는 좀 피하고 그 다음 해에 아기를 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고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